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2019년 7월 고3 모의고사에 출제된 비문학 지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16번에서 20번 사회 지문입니다. 선생님, 비문학 지문을 해설해 주기 전에 수험생들한테 비문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주고 해설을 해 주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험생들이 비문학을 공부할 때 보면 1등급이나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이 이해력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많이 해서 본인의 실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3등급 이하가 되면 이게 국어적인 이제 어휘력이라든지 개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비문학을 문제풀이식 공부만 하게 되면 성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집중력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지문을 요약하는 연습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이해를 해서 요약을 했으면 이걸 머릿속에 축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은 거치지 않고 계속 이제 문제만 푸는 그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똑같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험생들한테 부탁인데 지금 한 120일 남았으니까 한 90일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서 문제를 다 마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읽고 이해한 내용은 머릿속에 좀 축적을 해두셔야 돼요. 국어도 여러분들 어떤 선생님들은 뭐 배경 지식이 다 필요 없다. 지문만 뭐 열심히 독해하면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 지문 독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국어에 필요한 어휘라든지 개념어들이 정확하게 들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문을 빨리 읽고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제를 다 맞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90일 정도는 여러분들 요약을 하면서 정확하게 지문을 이해해서 문제의 정답을 맞히는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한 30일 정도 남으면 그때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문제풀이를 하면 여러분들은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문을 해설하면서 지문을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되는지 같이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이런 연습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뭐 한 지문을 8분 안에 풀어야 된다, 10분 안에 풀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자꾸 재고 여러분들 빨리 라는 사고만 가지고 국어를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여러분 뭐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는 학생도 있고 선택지를 보고 핵심어를 찾아서 지문에서 이제 그 핵심어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결국 어떤 식으로 하든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를 많이 해서 틀리는 문제를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때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험생들한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처음 읽을 때는 좀 빨리 읽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해가 어렵거나 문제 풀기가 좀 힘들면 꼼꼼하게 천천히 다시 읽어서 결국 문제를 해설지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맞춰나가는 연습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 올바른 접근 방법을 좀 익히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문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여유 자금을 기업에 투자할 때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재무 비율 분석이 필수적이랍니다. 알았죠?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되고 재무제표를 통해서 뭘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어요. 재무의 비율을 분석을 해라. 알았죠? 비율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기업에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에 따른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회계 원칙에 따라 간단하게 표시한 재무 보고서를 말한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뭐를 썼죠?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뭐에 대해서 쓰죠? 구성에 대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남기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머릿속에 남지 않은 상태로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글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이 글은 여러분 구조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탁하는 건 이렇게 요약을 하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3등급, 4등급, 5등급 되는 학생들이 하루에 만약에 두 지문이나 세 지문을 이렇게 꼭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연습을 안 하고 그냥 빨리 푸는 방법만 결국 반복적으로 연습한다면 여러분들은 지식도 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적도 올리기 어려울 겁니다. 이 지침은 쉽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특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무 상태표를 활용하면 되고요. 일정 기간 기업의 수익 규모나 수익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출액과 단기 순이익이 기록된 포괄손익계산서를 활용하면 됩니다. 됐죠? 이런 걸 활용해서 재무 비율 분석을 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뭐다? 재무제표가 가장 중요한 단어고 그 의미와 구성에 대해서 썼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을 가면 기업의 재무 상태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인 자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재무 상태는요. 기업의 재무 상태는 뭘 가지고 알 수 있다? 여기 여러분 중요한 단어들이 딱 나오죠. 뭐 있죠? 자산,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기업의 자본 됐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을 통해서 재무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부채를 빼면 이게 뭐가 된다? 자본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밑에 자산은 이런 거다. 현금과 토지와 건물 그리고 그 다음에 부채는 뭡니까? 그러면 결국 빌린 돈 빚입니다. 자본은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과 자본거래 영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할 축적된 이익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됐죠? 기업이 자산을 활용해서 발생시킨 매출액에 매출 원가나 비용을 다 빼면 뭐가 된다? 단기 순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뭘 보여주는 거다? 바로 단기 순이익이 된다. 순이익. 이런 것들이 바로 기업의 뭐를 보여준다? 재무 상태를 보여준다. 이해되셨죠? 이런 걸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면 이 기업에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세 번째 문단으로 갈까요? 세 번째 문단에 재무제표에 표시된 숫자들은 그 숫자 자체보다는 다른 숫자들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 기간별로 그 숫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파악하고는 중요하지요. 따라서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무제표에 표시된 숫자들을 활용합니다. 여기서 뭐 숫자가 중요한 단어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런 재무 비율 분석 중 됐죠? 널리 쓰이는 비율이 바로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결국 여러분 이 숫자에는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재무 비율 분석을 해야 하고 숫자를 활용해서 그래서 이런 재무 비율 분석 중 널리 쓰이는 비율로 뭐가 있다?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무 비율 분석에서 비율을 분석한다. 비율을 분석할 때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들이 중요해요. 됐죠? 그리고 이 재무 비율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그러면 자기 자본 순 이익률이다.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핵심어들은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기는 연습을 좀 하세요. 처음에 이게 여러분들 잘 안 되면 옆에다 여러분 지문 옆에다 이렇게 쓰면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했으면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 좀 많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낯선 지문이 나올 때 훨씬 더 빨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지문에 답이 있으니까 지문에만 집중하고 그냥 끝나면 머릿속에 축적을 안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뒤에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있고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주주가 투자한 자기 자본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면 된대요? 단기 순이익을 평균 자기 자본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되죠. 이해되셨죠? 그게 바로 자기 자본율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뭐에 대다? 단기 순이익에다가 이해됐죠? 뭐로 나누면 된다? 평균 자기 자산으로 나누면 된다. 됐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자본이죠. 자산이 아니고 자본으로 나누면 된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 이해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집어넣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남느냐입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서 이익이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그 기업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제 결국 여기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높으면 당연히
기업의 재무 상태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됐죠? 근데 만약에 자본은 요 정도인데 단기 순이익은 아주 적다. 그럼 양병철이가 여러분 막 10억을 투자했는데 순이익은 천만 원도 안 된다. 1년 동안. 알았죠? 그럼 결국 10억을 투자한 그 자본의 가치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됐죠? 그걸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표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알았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꼭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미국의 화학기업인 듀퐁은 자기 자본 순이익률을 활용해서 재무제표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인 뭐를 만들었대? 듀퐁 ROE 분해를 창안한 게 바로 듀퐁사입니다. 자, 그래서 듀퐁 ROE 분해에 따르면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매출 순이익이 있고요. 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고요. 재무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걸 다 곱하면 이 숫자가 나온다. 이해된 거죠? 그래서 결국 좋다.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매출액 순이익을 통해서 요걸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산 회전율을 보면 좋다.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래 재무 레버리지를 보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됐죠? 레버리지를 보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그럼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각각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이해하면 되죠. 얘 곱하고 얘 곱하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각각의 재무 비율을 파악하면 기업의 얘는 무슨성을 보여주고 얘는 수익성을 보여주고 얘는 무슨성을 보여주고 효율성을 보여준대. 알았죠? 그리고 얘는 무슨성을 보여주고 안전성을 보여준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문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주면 뒤에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들을 더 뒤로 가면 갈수록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읽고 나서 그래 이 지문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핵심 내용은 이거야 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 얘네들이 이제 궁금하죠. 이제 구체적으로. 됐죠? 얘네들이 뭔지 알고 싶어 하냐. 그럼 그 밑에 지문에 당연히 얘네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네 번째 문단에 이런 말이 나오죠. 첫 번째, 뭐에 대해 설명이? 뭐에 대해서? 듀퐁 ROE 분해 중에서 매출액 순이익률은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를 해보세요. 매출액에서 순이익이 나는 비율입니다. 됐죠? 양병철이가 매출액이 만약에 10억인데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만약에 5억이다. 됐죠? 그러면 10억을 투자해서 여러분 5억을 남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익률이 아주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기업에다 여러분들이 돈이 여유가 있을 때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밑에 그래서 매출액 대비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거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된다. 이거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 순이익을 뭐로? 그래 총 매출액으로 나누면 자 매출액에서 단기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까지 있잖아요. 얘까지. 만약에 천만 원어치 물건을 팔아서 재료비, 인건비 다 지우고 나니까 남는 돈이 120만 원이다. 그럼 이 사람은 결국 12%의 매출액 순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거다. 됐죠? 이는 기업의 한 회계 기간 동안의 매출액 중 단기 순이익이 비중을 보여주어서 산업별 평균값과 그 다음에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우리 기업이 어떤지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듀퐁 ROE 분해 중에서 자산 회전율은 이건 뭡니까? 그래서 자산 회전율은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 주죠. 자산 회전율은 뭡니까? 이 말도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액을 평균 자산으로 나눈 거다. 됐죠? 그러니까 매출액을 평균 자산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나는 자산이 지금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느냐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산이 10억인데 1년 동안 매출액은 100억으로 올린다면 이건 자산 회전율이 아주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10억을 투자했는데 매출액은 1000만 원밖에 못 올린다. 문 닫아야죠. 그죠? 문 닫아야죠. 그 뜻입니다. 이게. 됐죠? 그래서 A와 B 매출액이 각각 1000만 원인데 A, B 평균 자산이 각각 1000만 원, 4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됐죠? 결국 필요한 자산이 B는 4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A는 2.5배인 1000만 원이 들어야 돼요.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얘는 400만 원, 하나는 1000만 원을 들여요. 따라서 AB의 자산 회전율은 각각 1과 2.5, B가 A에 비해 자산 이용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게 결국 자산에 비해서 매출액이 높으면 자산 회전율은 아주 좋은 거다.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듀퐁 ROE 분해중 재무 레버리지는 뭐로 구합니까? 그러면 평균 자산에서 평균 자기 자본을 나누면 된답니다. 알았죠? 여기서 재무 레버리지가 뭐냐?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 이렇게 알면 돼요. 뭘 가지고 나누면 된다? 총 자산이 있는데 이 자산을 자본으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됐죠? 그리고 뒤에 뭐라고 써놨어요? 결국 평균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이고 안정성의 지표인데 재무 레버리지가 높아지면 기업의 안정성은 낮아집니다. 반비례네, 그죠? 특히 그래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재무 레버리지가 높을 경우 그 기업은 금리 인상에 따른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됐죠? 우리 앞부분에서 이런 말 했었죠. 뭐가? 자본이라는 게 있는데 자본은 자산에서 뭐를 뺀 거다? 부채를 뺀 거다. 됐죠? 이걸 달리 말하면 여러분 결국 자산은 자본 플러스 뭐다? 부채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죠? 이게 요걸 가지고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이해 됐었습니까? 이게 만약에 자산이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자본은 그대로인데 부채에 의해서 자산이 증가하면 이건 좀 곤란하다는 거죠. 이게 그 말입니다. 이게 재무 레버리지가 높을 경우 그 기업은 금리 인상에 따른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재무 레버리지가 높다는 건 자산이 자본보다 크면 높아지는 겁니다. 얘가 크면 알았죠? 다시 자산이 자본보다 크면 이게 높아지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자산은 높아졌는데 자본은 그대로예요. 자본은 알았죠? 근데 결국 부채가 높아져서 자산이 많아지면 곤란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 경기가 어려울 때 결국은 부채가 많아지면 이자를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은 여러분 결국 다 단기 순이익을 많이 남길 수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자산이라는 게 늘어나는 게 자본에 의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부채에 의해서 늘어나면 그 기업은 위험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따라서 그래서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상승한 기업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재무 레버리지에 의한 것은 아닌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하면 부채에 의해서 이게 높아진 게 아닌지를 따져보라는 겁니다. 부채에 의해서 이게 높아진 게 아닌지 따라서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재무 레버리지를 산업별 평균값이나 다른 기업과 비교하면 기업의 뭐를 알 수 있다? 안정성을 알 수 있다. 다 됐잖아. 얘는 무슨 성? 수익성. 얘는 뭐? 효율성. 얘는 뭐? 안정성을 보여준다. 그럼 이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계산하는 것만 중시하지 말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문단에 A기업의 매출 순이익은 10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 회전율은 2입니다. 재무 레버리지가 2랍니다. 그럼 다 곱하면 뭐가 된다? 40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듀퐁 ROE 분해는 다른 기업과 자기 자본 순이익률을 비교하거나 각 기업별 수익성, 효율성, 안정성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됐죠? 그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좀 있고요. 하지만 기업의 경영 환경과 경기 상황 등에 따라서 재무 비율에 대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제 여건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엔 여러분 위해서 재무 레버리지, 자기 자본 순이익률, ROE를 분석해서 기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끝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남아야 돼요. 그래, 우리 재무제표는 중요해. 그래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재무 비율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재무 비율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기자본 순이익률이야. 알았죠?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원래 세 가지를 곱하면 돼. 알았죠? 하나는 매출액 순이익과 자산 회전율과 재무 레버리지를 곱하면 결국 우리는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나와. 그 숫자를 가지고 기업을 평가하는 게 좋아.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이게. 근데 이건 내용을 이해해야지 관계만 여러분을 파악하거나 이런 여러분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를 그냥 이런 표로만 이해하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자 1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16번 문제 간단히 나오죠. 그죠?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그럼 이거는 전체 구조를 알아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됐죠? 그러면 재무제표의 개념을 제시한 다음에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네요. 답이네요. 그죠?
문제될 게 없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답은 그래서 여러분, 1번이 답이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회계 원칙 없었고요. 재무 비율을 분석 한계점 없었습니다. 듀퐁사 ROE 분해를 차안한 과정 없었고요. 이를 통해서 재무 분석의 이용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듀퐁사 ROE 분해의 효용성의 의문을 아니죠. 보완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제시한 것도 없다. 다 틀렸잖아요. 그죠? 재무제표 투자의 방식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의 변화에 대해서 변화 나타나 있지 않죠. 그럼 답은 1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고요. 17번 문제, 16번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대체로 보면 이제 18번에서 좀 막혔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 17번은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 성과할 수 있다. 첫 번째 문단에 있죠. 이걸 여러분 일일이 가서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문 읽을 때 머릿속에 요약을 해서 잘 간직해 두면서 지문을 읽어야지 이런 것들을 확인 안 하고도 바로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3, 4등급 학생들은 시간이 좀 걸려도 좋으니까 이런 내가 정확하게 읽고 정답을 맞히는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수능 한 달 남겨놓고 그때는 진짜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국어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이해하고 풀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밑에 기업의 포괄적 손익 계산서를 활용하면 기업의 매출 순이익이 나오죠. 그죠? 이 포괄적 손익 계산서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단기 순이익이 들어있고요. 알았죠? 그 다음에 거기 자본이 들어있죠. 그럼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 뭘 구할 수 있어요? 매출액 순이익률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끝. 그 다음에 듀퐁 ROE 분해를 활용하면 기업의 수익성과 효율성, 안정성 지표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기업의 단기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기업의 안정성. 야, 매출액을 가지고 단기 순이익을 나누는 게 바로 예죠, 예죠. 예입니다. 알았죠? 예입니다. 근데 결국 단기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과연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기는 수익성을 볼 수 있는 거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밑에 기업의 자산 회전율이 높으면 기업의 자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16번하고 17번은 여러분 지문을 한 번에 읽고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18번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의 폭이 좀 넓어이죠. 여기 이제 부채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빚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너무 많으면 여러분 이게 너무 많으면 기업은 불안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부채는 얘는 일정하대요. 근데 총 자산이 증가했대요. 얘가 증가했대요. 그럼 얘는 일정한데 얘가 증가했다는 건 얘가 증가한 겁니다. 알았죠? 자본이 증가한 거죠. 그러면 재무 레버리지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알았죠? 왜냐하면 부채는 그대로인데 자본이 증가해서 자산이 늘어나면 결국은 이 기업은 안정적인 겁니다. 부채는 그대로 있으니까. 알았죠? 근데 자산은 늘어났대요. 늘어났대. 알았죠? 늘어난 건 뭐 때문에 늘어난 거? 자본이 늘어나서 늘어난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되면 이 기업은 안정적이죠. 그래서 재무 레버리지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 봐야 돼요? 낮아지요. 총자산이 증가했는데 총자산이 증가한 게 부채는 그대로 있고 자본이 증가해서 결국 총자산이 증가하면 재무 레버리지는 낮아져야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재무 레버리지는 뭐 가지고 자본 그다음에 자산 이것만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풀면 1번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자산이 무엇을 가지고 자산이 됐는지가 중요하다. 많은 부채가 있어서 자산이 많은 건지 아니면 자본이 많아서 자산이 많은 건지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 이 재무 레버리지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산을 자본으로 나눈다.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 부채를 고려해야 됩니다. 됐죠? 부채가 일정하면 평균 자본이 증가해. 얘는 일정한데요. 아, 얘가 증가했어요. 얘가. 알았죠? 얘가 증가했어요. 그럼 자산은 여러분들 당연히 부채는 일정한데 얘가 증가하면 얘가 증가하겠죠. 됐죠? 그럼 당연히 재무 레버리지는 얘도 뭐 해야 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1번하고 2번은 낮아져야 됩니다. 이게 자본이 증가했다. 자본이 증가했는데 결국 부채는 일정하다. 됐죠? 그럼 자산이 증가한 건
자본 때문에 증가한 겁니다. 뭐 때문에? 자본 때문에. 그러면 이 기업은 안정적인 겁니다. 근데 평균 자본이 일정할 경우, 자본이 일정하답니다. 얘가 일정하대요. 자본이 일정하다. 자본이 일정할 경우 부채가 증가하면 얘가 증가하면 부채가 증가해요. 그럼 뭐가 증가하겠어요? 자산이 증가합니다. 됐죠? 그러면 당연히 재무 레버리지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결국 부채에 의해서 자산이 늘어나면 결국 이 기업은 위험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부채가 증가해서 재무 레버리지가 높아졌다. 이거 진짜 불안한 기업입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그다음에 이거는 자기 자본이 일정해. 얘가 일정합니다. 일정한 재무 레버리지가 낮아진다면, 이게 낮아진다면 자산이 낮아지는 거 아니야. 그죠? 얘는 일정한데 얘가 낮아진다. 자산이 낮아지면 당연히 뭐가? 부채가 감소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부채 감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부채가 감소하면 결국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부담은 적어지죠. 그죠? 이자 부담은 여러분 낮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촌 자산이 일정할 경우 얘가 일정한데, 얘가 자산이 일정한데 평균 자본이 증가, 얘가 증가했대요. 알았죠? 그럼 얘는 일정한데 얘가 증가하면 얘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알았죠? 이것도 그래서 뭐라고 봐야 돼? 부채가 감소한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당연히 재무 레버리지는 부채가 줄었는데 부채가 낮아져야죠. 그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었다. 아마 이 문제를 풀 때 1번이라고 오답한 학생들도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 4번을 이제 오해해서 오답한 학생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부채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지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용어들을 좀 이해를 해서 정확하게 여기 A하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D에 들어갈 말이 무슨 말인지를 꼭 알아둬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무제표 일부를 정리한 겁니다. 참고해서 물음에 답하세요. 그럼 여러분 매출액 순이익률은 뭐라고 했죠? 결국 매출액이 있고 단기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해되신 거죠? 그럼 결국 이제 520 됐죠? 곱하기 100 하면 뭐가 되죠? 이게 뭐가 되죠? 아, 4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나오면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B는 자산회전율이라고 그랬어요. 자산회전율. 자산회전율은 총자산이, 알았죠? 자산을 뭐로?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누면 몇 배가 돼요? 2.5가 되죠. 그죠? 이게 바로 자산회전율입니다. 의미들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물에버리지는 뭡니까? 그러면 요거는 자본. 자산을 자본으로 나누면 되니까 이건 2입니다. 그죠? 이거 다 곱하면 뭐가 되죠? 20이 되네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재무 레버리지가 20이구나. 옆에하고 비교하면 여기가 20, 여기도 20, 여기는 재무 레버리지가 40입니다. 근데 40인데 이게 뭐가 늘어나서 부채가 늘어나서 이게 40이 돼버리면 이 기업은 약간 곤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이제 다 구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지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에 해당하는 값은 단기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지표로 삽니다. 맞네요. 그죠? A에 해당하는 값이 2018년 B기업보다 낮은 상황인데 A의 값이 요게 2018년 B기업보다 낮은 상태다. 알았죠? 2018년 B기업보다 여기 4니까 알았죠? 낮은 상태입니다. 이해된 거죠? 낮은 상태다. 그 이유는 매출액이 B기업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매출액이 B기업보다 높으네요. 맞죠? 그럼 여러분 2번도 말이 되는 거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워나가면 되죠. 민부장은 B에 해당하는 값을 보면 B에 해당하는 값이 이거죠. 2.5입니다. 2018년 우리 기업은 2018년 B기업보다 자산이 두 배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2018년 B기업의 자산 회전율은 어떻게 돼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 회전율은 이게 2네요. 그죠? 그럼 얘는 2.5고 얘는 2인데 얘가 두 배라고 볼 수는 없죠. 두 배가 되려면 이게 4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3번이 틀렸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부탁하는 건 여기서 지금 말한 이 용어들을 그냥 단순 지문에서 비교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지 마시고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서 푸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사회 지문에서 경제와 관련된 지문들이 나오거나 또는 이제 법률과 관련된 지문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더 높이면서 빨리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밑에
C에 해당하는 값이 2예요. 됐죠? B기업에 비해서 안정적입니다. 됐죠? 그럼 C가 여러분 2라는 건 B기업에 비해서 여기가 2예요. 알았죠? 2018년 B기업에 비해서는 안정적이죠. 재무 레버리지가 낮으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2018년 재무제표를 보니까 우리 기업이 D에 해당하는 값은 2017년 B기업보다 B기업과 같군요. 여기도 20이고 B기업도 몇이었죠? 20이었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문제는 그냥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8년 B기업은 2017년에 비해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그 다음에 기타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매출액에서 기타 비용을 차감한 걸 단기 순이익이라고 보면 되죠. 이해된 거죠? 그럼 단기 순이익을 보면 B기업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단기 수익이 10에서 2017년은 10인데 2018년은 20이었어요. 그럼 결국 2017년에 비해서 단기 순이익이 감소한 게 아니고 증가했습니다. 됐어요. 이 표만 보면 돼, 이건. 2018년 B기업은 2017년에 비해 주주가 투자. 주주가 투자한 자기 자본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비율을 뭐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라고 하죠. 됐죠?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다. 이 자기 자본 순이익률을 보면 2017년에 20이었다가 2018년에 40이 되죠. 그럼 이것도 감소가 아니고 뭐다? 증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B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가 안정성 지표만을 중시한다면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안정성은 여러분 재무 레버리지입니다.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2019년에 B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까요? 여러분 B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가 안정성 지표를 보면 2017년에 어떻게 되어 있죠? 2017년에 20이었습니다. 됐죠? 아니죠. 미안합니다. 2였습니다. 2. 레버리지가 2였어요. 재무 레버리지가. 근데 이제 2018년에 4가 됐어요. 그럼 재무 레버리지가 높아졌다는 건 결국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투자를 하겠어요? 안 하죠. 늘리지 않습니다. 투자한 돈을 빼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해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B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가 수익성 지표만을 본다면 수익성 지표가 얘 아닙니까? 얘. 뭐 수익성 지표 매출액이라고요. 매출액. 알았죠? 거기 매출액 순이익률을 보면 돼요. 다시 뭐라고? 매출액 순이익률을 보면 됩니다. 매출액 순이익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 10에서 5입니다. 5. 됐죠? 10에서 5예요. 그러면 2019년에 B기업에 투자는 줄이려고 할 것이다. 맞죠? 왜냐하면 지금 매출액 순이익률이 떨어졌어요. 그럼 기업의 가치는 떨어진 겁니다. 그럼 당연히 투자자는 투자를 줄일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다. B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가 자산의 효율성은 자산 회전율이죠. 회전율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거기 회전율이 1에서 2로 바뀝니다. 1에서 2로 바뀌어요. 그러면 회전율을 이용만 중시한다면 됐죠? 2019년 B기업에 대한 투자는 줄이는 게 요 얘만 보면 회전율은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투자 늘려야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이 B기업은 2017, 2018을 보면 기업의 가치가 이쪽으로 가면서 떨어졌다고 보셔야죠.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를 가지고 다른 평균치와 비교해서 이 기업이 어떤지를 평가하는 게 바로 재무제표에서 자기자본 순이익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라는 겁니다. 비교만 하지 말고. 혼자 공부할 때 이렇게 여러분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선택지를 구별하는 연습을 해야지만 내가 시험장에서 여러분 순발력도 발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감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연습을 안 하고 계속 그냥 선택지 문제 읽고 지문 보고 그 다음에 6분 안에 7분 안에 8분 안에 푸는 연습을 계속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력은 좋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비교하는 능력만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3등급, 4등급, 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아직도 시간이 충분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비문학을 공부할 때 좀 내실 있게 이해하면서 공부하고 머릿속에 직접 이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수능 한 달 남기고 여러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를 하면 여러분들은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선생님 이 지문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비문학 지문 해설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얘기한 거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